마산 오동동의 아구찜, 마산 아구찜의 원조집이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초가집이라는 곳을 오늘 가볼 겁니다. 착한 가게, 20년 이상 독립장소, 창원시에서 지정한 곳이라네요. 중차 아구찜.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산 통술집을 다녀와가지고 그냥 가기 아쉬워서 바로 1박을 술 마시고 나서 1박을 하고 원조 아구찜을 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산 아구찜은 특징이 마른 아구로 해가지고 이 아구찜을 해줘요. 그리고 맵기 같은 거는 좀 조절해가지고 만들 때 얘기하면은 뭐 많이 맵게, 뭐 덜 맵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보통 이제 생아구로 해가지고 찜을 하는 건 많이 먹어봤는데 마른 아구는 제가 저도 이렇게 좀 많이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은 남짓 안 갔나? 내 집 앞 있는데. 얘 뭔지 안 갔나? 아 진짜네. 일단 칼하네요, 되게. 일단 여러분들, 씹혀지는 식감은 아무래도 마른 생선이다 보니까 찜 코다리, 코다리 뭐 조림이나 찜 이런 거를 씹었을 때 그 생선 식감 좀 나요. 제가 또 매운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달지 않고 이렇게 좀 매콤한 거. 딱 매울 때? 아, 통치 먹으니까 너 시원하고 개운하게 딱 걷어주는 게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요거만 있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말려서 그런지 뼈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그냥 뼈 또 같이 씹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뼈를 드셔도 괜찮겠다는 거는 너무 개인적인 기준일까요? 혹시 오셔가지고 뼈 씹으셨는데 저한테 욕하시는 분? 아니 근데 정말로 말린 거라 그런지 뼈가 굉장히 쉽게 잘 부서져요. 사실 생아구도 이 찜을 하거나 그러면 뼈를 씹다 보면 뼈 내에서 좀 고소한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아구가 이렇게 좀 탱탱한 살을 이제 딱 씹는 그런 느낌으로 먹는다면 요거는 살 살짝 이제 뭐 마른 상태다 보니까 살이 막 그렇게 크거나 막 탱탱한 어떤 뭐 그런 느낌의 그 식감 좀 적어요. 하지만 요거 나름대로도 매력은 굉장히 있습니다. 이 마른 생선을 씹을 때 그 특유의 또 고소함. 생아구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아, 좀 매콤하다. 또 예전에 수요미식회에서 이제 미더덕찜으로 여기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더덕찜도 하나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 여러분들 일단 이 야구찜의 맛은 투박하면서 맛있습니다. 좀 매콤하고 되게 이거 감기 초기가 걸렸었을 때 좀 매운 음식 먹고 땀 푹 내고 싶은 뭐 그런 거 좀 땡길 때 그때 진짜 엄청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이 생아구를 이제 많이 드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어떤 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코다리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마른 그 방건조 생선 예를 들어서 뭐 노가리나 방건조 오징어 이런 맛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즐기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노가리나 이런 거 진짜 오징어 진짜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좀 마른 생선을 좀 좋아하거든요. 좀 그래서 좀 맛있게 먹은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더덕찜입니다. 나도 매운 건데 조금 조금씩 많이 그냥 자주 이제 친구 집 가면 아 야 고소하면서 팍 퍼지는 게 아,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런 오독오독한 식감의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들에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네, 미더덕은 그리고 이건 이제 아구찜에 비해서 좀 더 걸쭉한 느낌이 있어요. 이 소스가 밥에 딱 비벼 먹듯이 싹 해먹으면 맛있겠는데? 자, 밥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밥에 살짝 비비듯이 해가지고 이 조합은 정말 좋아요, 진짜. 이 아구찜이든 뭐든 나. 와, 이 조합이라는 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라면 면발을 먹고 나서 신김치 하나를 딱 집어서 이제 같이 씹는 어떤 그런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조합. 짜장면을 이렇게 딱 먹을 때 술 먹고 나서 살짝 느끼함을 생양파로 딱 가시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이 조합이 좋은 이 반찬 이런 그 메인 음식을 더 훨씬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궁합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매콤 칼칼한 이 찜에 아 상큼하고 시원한 이 무동찜에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구찜과 이 미더덕찜의 양념 베이스는 좀 다릅니다. 미더덕찜이 좀 더 걸쭉하게 해가지고 있고 아구찜은 좀 맵고 살짝 맑은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살짝 다른 베이스의 이 소스로 볶아낸 이 매운맛이 제가 아까
좀 보여드렸던 동치미, 이 무동치미하고 만나면 엄청나게 그 좋은 케미를 내는 건 정말 여러분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그러기 위해서 이 동치미가 또 맛이 좋아야 되죠. 최고입니다, 진짜. 좀 미더덕증도 맛있었고, 아구찜은 아구찜만의 투박한 그런 맛이 있는 매력 있는 음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